이집트 성지에 들어온 지 한 달. 나는 이국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나흘 동안 추운 사막을 헤매다 기마 공사들에게 발견되었다. 내 마른 독수리 먹이가 되었고 나는 더위에 지쳐 갑옷도 벗어버렸다. 나는 기사였지만 싸울 능력은 없었다. 처음에는 먹잇감을 찾아온 튀르크족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기병을 보니 이들은 중동의 지배자인 사라센인들이었다. 프랑스와 노르망디의 십자군과 함께 성지로 가고 있던 나는 사라센의 분명한 적이었다. 나에게 물과 형편없는 말 한 필을 주고는 지도자에게 데려갔다. 이것이 살라딘을 만나게 된 경이었다. 유럽에서는 살라딘을 악마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만난 기사 중 가장 뛰어난 기사도를 가졌고 다마스쿠스의 궁궐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노르만인들은 무장한 아랍인을 생포하면 죽이곤 했기 때문에 사라센인들에게 환대를 받는 일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살라딘은 자신의 진영을 살펴보게 해주었다. 대규모 유혈 사태를 역사로 기록할 객관적인 관찰자가 필요했던 것 같다. 십자군에게 이집트는 구미가 당기는 대상이다. 이집트는 부유한 곳이지만 지배자는 무능하다. 나는 이집트를 공격할 십자군에 합류하러 가던 중 카이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로 남아하던 살라딘군에게 잡힌 것이다. 적 진영에서 전쟁을 지켜봐야 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적군과 함께 사해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크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집트군도 무너졌다. 살라딘이 나일강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 유럽의 왕들이라면 이 기회에 정적을 제거했겠지만 살라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집트인들이 무사히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살라딘은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카이로의 대사원과 궁정, 대학, 병원을 세웠다. 유럽인들은 언제나 배반밖에 보여주지 않았건만 사라세니는 자기 문명에 위험을 더한다. 이때부터 나는 큰 고민에 빠졌다. 메디나의 성지. 포로가 된 지 15년째. 정말 많은 책을 썼다. 하지만 살라딘은 이 책들을 읽지 않는다. 그는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이 끝없는 사막의 경계선이 결정되었다. 현재 성지에는 네 개의 십자군 국가가 있다. 사라센이 이집트에서 승리하자 십자군 지도자들은 살라딘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발빠르게 협정을 제안했다.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 평화는 너무나도 빨리 깨졌다. 그 이유는 사라센이 아니라 십자군 때문이었다. 사악한 프랑스 기사인 르노드 샤티옹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을 급습한 것이다. 그는 교역 행렬을 공격했고 사라센의 성스러운 도시인 메디나와 메카를 위협했다. 이에 살라딘은 경로하여 직접 르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포로지만 살라딘과 그의 장군들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수학과 천문학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사막 종족이 이렇게 현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사라센의 수도 바그다드는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다. 무료 병원, 공중 목욕탕, 우체국, 중국과 같이 먼 곳에 지사를 둔 은행까지 있다. 식사 중에 화제는 전쟁으로 흘러갔다. 르노 해적단은 홍해에 수장되었고 르노의 습격도 멈췄다. 르노는 도망갔지만 내 생각에 살라딘은 그를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 같다. 갈릴리, 포로가 된 지 20년째. 지난 밤, 모래 폭풍 속에서 말을 달렸다. 사람들은 말하려 하지 않았으며
모래가 밀려와 주위를 덮치는 동안 말이나 낙타를 꼭 붙들고 있었다. 사라센인들은 사막에서 대규모의 유럽 병력을 발견했다. 십자군이 유물인 성십자가 조각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유물을 빼앗으면 기독교인들의 사업은 크게 떨어질 것이었다. 나는 살라딘에게 도시와 식수도 없는 이곳에 주둔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파란 눈의 적군에게 잔혹한 죽음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라고 답했다. 대규모의 십자군 군대가 하틴의 뿔이라는 두 개의 큰 그룹 밑에서 진군을 멈추었다. 유일한 식수원인 호수는 살라딘의 수중에 있었다. 그날 밤 사라세는 갈증이 허덕이는 유럽인들 앞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모래 위에 부어버렸다. 이것은 십자군에게 매우 잔혹한 행위였다. 전투는 격렬했고 십자군의 대부분은 전사했다. 살라딘은 포로에게 산에서 가져온 얼음물과 안락한 천막을 제공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동포에게 말을 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침략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포로가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르노드 샤티옹은 포로로 잡혀 살라딘이 맹세한 대로 언얼돌을 들고 르노의 목을 베었다. 야만족이라고 멸시받던 사라센인들이었지만 실제로 야만적인 모습을 보인 건 십자군이 쳐들어온 이후뿐이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예루살렘. 사라센인들과 함께한 지 20년. 살라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다. 이 위대한 고대 도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근원이며 성지의 중심이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군대가 이 끝없는 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전투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일이지만 살라딘은 도시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다. 한 개의 신전이라도 파괴되면 민중은 살라딘을 해방자가 아닌 또 다른 정복자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내가 십자군 기사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희생자들의 피를 밟으며 들어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건물이나 부상당한 시민도 없다. 살라딘은 대부분의 포로를 풀어주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살라딘을 구원자로 여겼다. 그는 나를 풀어주었지만 그와 함께 20년을 보낸 나는 그의 최후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티베리아스 사륙의 20년 반.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인지 사라센인들은 짠내와 바다새를 천국의 신호로 생각한다. 나는 살라딘이 벌이는 사륙 현장을 지켜보았다. 사라센의 기마궁사들은 훈련되지 않은 유럽 군대를 쓸어버렸다. 거대했던 십자군 국가들은 미미한 도시국가로 전락했으며 티베리아스, 티레, 아슈켈론 정도만 십자군의 소나기에 있었다. 이 세 도시는 요새화되어 있어 어떠한 공격에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살라딘이 사막에서는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십자군의 성은 막강하다. 살라딘이 승리하게 되면 성지는 다시 사라센의 소유가 되지만 패배하면 수십 년간 살상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사라센 전사의 고결함에 감탄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참전할 때 보석함, 와인, 무용수, 비둘기, 나이팅게일, 앵무새 등을 가지고 다녔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유럽인들이 보여준 적개심과 종교에 대한 집착에 대항하여 사라센인들은 점차 단호해지고 잔인해졌다. 예술에 대한 사랑은 전쟁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고 지하드의 원칙을 십자군과의 전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십자군의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성지에서 유럽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아크레.
살라딘과 함께한 지 거의 21년. 사라센의 예루살렘 승전이 유럽에 알려지자 새로운 십자군이 조직되었다. 유럽의 최강국인 잉글랜드,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의 왕들은 수천 명의 병사들을 성지로 보냈다. 살라딘은 가장 위험한 적이 사자시망 리처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친에게 병법을 익힌 전술가이자 잉글랜드의 왕이었다. 그는 이상적인 전사로서 거대한 요새를 세우고 전투에서 항상 앞장서서 싸웠다. 리처드의 군사가 아크레 근처 해변에 도착해 두 개의 트레뷰스의 투석기로 성벽을 공격해서 살라딘의 군사들은 도시에 갇히게 되었다. 리처드가 이기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다. 살라딘 역시 이것이 지하드의 고비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십자군 국가가 멸망했기에 아크레만 사수하면 유럽인들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크레가 함락되면 수세기 동안 이어진 악몽 같은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살라딘의 모든 승리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자유를 얻은 첫해. 전투는 끝났다. 리처드의 정복욕은 사라졌다. 서로에게 경의를 표한 두 적수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전쟁 기간 동안 리처드는 병을 얻었다. 적을 존중했던 살라딘은 리처드에게 과일과 산에 쌓인 눈을 보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다. 곧 리처드는 잉글랜드로 향하는 배를 탔고 3차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최종 협정은 1192년 9월 2일에 체결되었다. 예루살렘은 사라센 지배하에 남았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은 모든 성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종교와 지역을 놓고 싸웠던 전쟁에 걸맞은 협상으로 보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노르망디로 가고 싶지 않다. 다마스쿠스의 강철 주조소와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프의 정원이 보고 싶다. 지금은 무너져버린 구호 기사단의 요새 크라크 대 슈발리에도 보지 못했다. 성지에는 경이로운 장소가 많아 여기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다.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성지는 평화로웠다. 불행히도 이 좁은 땅에는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세 가지 위대한 종교가 태어난 곳이니 언젠가 다시 이 땅의 모래가 피로 물들 것이다.